안녕하세요. 까꿍아입니다. 영상 속 마른 갈색잎 색상 보이시죠? 생장 부분에 새잎이 나오면서 맨 아랫잎장이 마르게 됩니다. 그 마른 잎을 하엽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하엽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예전에는 하엽이 생기는 게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떼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부러 하엽을 밀어놓습니다. 주로 하엽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쓸데없는 생각이 자주 들고 예민할 때, 그럴 때 잔뜩 밀어둔 하엽을 정리합니다. 그럼 정말 그 하엽 정리를 하는 순간만큼은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엽 정리는 제겐 스트레스 해소 겸 힐링? 하지만 반전으로 아닐 때도 간혹 있어요. 하엽이 질기 나이 또는 입장과 입장이 빼곡해서 핀셋으로 잘못 건드리면 상처가 날 수도 있는 아이를 정리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내면 속에 스트레스 헐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헐크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런 아이들은 웬만하면 기분 좋은 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엽 정리되고 있는 아이는 라테일입니다. 철화였는데 철화가 풀려서 대군생이 되고 있어요. 철화가 얼굴이 풀리면 상당히 이쁘답니다. 나머지 조금 남은 철화 부분도 모두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속 라테일은 제가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헐크가 딱 나오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꼭 기분 좋은 날 하시는 걸로. 얼마나 하엽을 밀어놨는지 라테일이 제 인내심을 길러주네요.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심어볼게요. 깔망을 깔고 마사를 얹어줍니다. 화분 가운데 흙을 산처럼 쌓아주시고요. 뿌리가 답답하지 않게 활착하기 쉽도록 라테일 뿌리를 문어발 펼쳐놓듯이 얹어줍니다. 뿌리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심으면서 묵직한 얼굴이 흔들림이 덜 하도록 흙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마무리 청소 시간. 쓱쓱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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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성! 철화가 풀려서 자연 군생이 된 예쁜 라테일 감상하세요. 물뽕뽕이 이름이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30일 39회 영상으로 물뽕뽕이의 이름과 합식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올려드렸었거든요. 39회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더운 햇살이 내리쬐는 시기랍니다. 오전 햇살까지는 영양적인 빛이 될 수 있으나 오후에 태양볕은 독빛이 될 수 있으니 꼭 차광을 하셔서 예쁜 아이들 안타게 해주세요. 차광망은 철물점에서 50% 차광망, 그리고 다이소 화훼코너에서 모기장망을 구입하셔서 처음엔 한 겹, 많이 더워지면 두 겹으로 겹쳐서 차광하시면 된답니다. 철물점에서 50% 차광망을 가로 6m, 세로 10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만원 초반에 구입했었고요. 혼자 쓰시기 크다면 지인분들과 나눠서 사용하세요. 다이소에서는 사이즈 가로 1m, 세로 2m가량 한 봉지에 2,000원 하더라고요. 흰색 은사가 들어있는 모기망이에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축송입니다. 축송은 연주황빛 또는 연노랑빛으로 맑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 속 아이처럼 피멍 깨순이로 물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심고 있는 중에 아! 영상으로 올려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중간 촬영을 하게 됐어요. 묵은 목대에 우아하고 고품격스러운 풍성한 축송이 저의 마음을 심는 동안 계속 설레이게 하고 있어요. 벌써 다 심었네요. 마무리 청소 시간. 쓱쓱싹싹 쓱쓱싹싹 이렇게 완성! 오랜 세월로 고운 자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축송 감상하세요. 초보 시절부터 미인 종류에 반해서 키우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뾰족뾰족한 창 종류의 아이들도 예뻐 보이고요. 얇은 입장 아이들 그리고 입장 실루엣이 샤랄라한 프릴들도 너무 예뻐 보입니다. 키우면서 실패도 하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더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예뻐 보이네요. 경험이 많은 매니아 분들은 초보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초보자분들, 저도 초보로 시작한 1인입니다. 모두 잘 키우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잘 키워서 되돌아 봤을 때 다육이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까꿍아 비비도 맨나요.